이번 대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탤런트들의 대결입니다. 아, 네. 결혼 후에 정말 더욱 아름다운 미녀 탤런트 이은미 씨 대 안방 등장에 떠오르는 샌들 신기생전의 다음 여배우 하늘이! 경찰서 들락거리는 여자. 아,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예,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오픈하는 날 기사가 정말 수백 개의 기사가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버 다운이 돼서 그거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난 거네요. 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그거를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1년 동안 너무 잘 사업도 너무 번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네, 아, 혹시 그 상호를 쓰고 계시는 대표가 맞냐고. 그래서 예, 제가 그거 다 해갖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제 거니까 지금부터 사용하시려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을 제시하니까 얼마나? 3천만 원씩을 내라고 사용료로. 한 달에 3천만 원? 네.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3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특허 신청을 넣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그 이름도 만들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름으로 찾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맘대로 하세요. 법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러 지방경찰서 어딘데 글로 출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경찰서를 정말 그 일 때문에 처음 가본 거기 때문에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된지 네. 상황을 파악했더니 그분이 그 기사가 막 뜨면서 아 이게 대박이 났다고 싶으니까 자기가 먼저 넣어버린 거예요. 저보다 정말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예. 넣었던 게 기사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네 기사가 이제 터지니까 이거는 요거 잡으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겠구나. 와. 경찰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예. 상표를 50개는 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임상아 그러면은 그 상아를 처음에는 상표 등록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가 막 많이 나면 그때부터 그냥 뭐 송경화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많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합의금을 갖고 오면 식구들이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그 현금을 가지고 가는 걸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럼 이름을 안 쓰겠다고. 그냥 가지세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이름이지만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가지세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그 이름을 나한테 3천만 원씩 받기 위해서 그 상표 등록을 만드는데 한 3,400만 원이 드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분을 나한테 못 뺏어내니까 너무 문제를 못 찾으니까 예,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있는데 예, 정말 제가 그냥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예. 거죠. 이번에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이름 이거 쓰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검찰청까지 가게 돼서 내가 무슨 죄진 사람 같고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한마디 내가 대답을 하면 그거를 그냥 계속 타이핑 치시고 30분은 가만히 있고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수사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너무 고의적으로 그런 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무혐의로 그러고서 이제 다 일은 너무 잘 마무리됐어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상표 등록에 대한 이런 거에 눈을 뜬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좋은 이름만 생기면 제가 나중에 뭐 신발을 뭐 브랜드를 런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좋은 이름들을 찾아놨어요. 예.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상표 등록을 하려면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제가 이름을 걸어놓은 이름에 어떤 분이 그 이름을 정말 꼭 그 이름을 쓰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나 저도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그분이 이 이름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정말 뭐 기도 중에 그 이름이 막 딱 떠올랐는데 그 이름을 제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기도 중에 떠올랐다는 거 떠올랐대요. 그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떡해. 그래서 그냥 알아서 달라고 그냥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라고 그냥 그랬어요. 예. 아 어렵다 어려워. 네, 그래서 다음날 만났는데 4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 상표 등록을 할 때는 한 4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10배가 뛴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뭐 여행을